자, 요거 하실 때 하는 방법이에요. 바탕화면에다가 아무런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. 폴더 만들고 들어가세요.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 폴더 만들고 들어가세요.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요거 요 부분을 클릭하세요. 요 부분 클릭하세요. 그 다음에 CMD 엔터 다시 한번 요거는 여기다 CMD 엔터 한 다음에 자 이제 이 폴더를 기준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.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깔려 있어야겠죠. 자 CODE 띄우고 점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여기에 뭐가 열리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열려요.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싫다 그냥 우클릭 한 다음에 VS 코드 열기 하셔도 됩니다. 네, 자 이거는 네. XAMPP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VS 코드 깔려 있어야 돼요. 요건 제가 링크로 네. 남겨드릴게요. 자 어쨌든 얘를 열었죠. 열었으면은 자 그레이브 키가 있어요. 1 옆에 있는 그 물결 있죠. 근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물결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밑에 파워쉘이 이렇게 뜰 거예요. 되셨나요? 그렇죠? 네. 여기서 이제 하시면 돼요. 어떻게 하냐면은 네, C 콜론 네, 역슬래시 XAM 탭 PHP 슬래시 php.exe 띄우고 빼기 s 띄우고 빼기 s 띄우고 네 127.0.0.1 뭐 로컬호스트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8023 엔터 얘를 하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물결해서 얘를 이렇게 숨기세요. 이렇게. 참고로 이 웹서버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데 네, 여러분이 얘를 뭐다? 이 스위치 끄면은 날라가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끄기 전에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요기를 클릭하세요.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 클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새 창이 열려요. 이렇게 뜨면 성공입니다. 여기까지 해보세요. 자,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얘를 클릭했으면, 더 이상 얘를 끄면 안 돼요. 이렇게 끄면은 얘가 이제 웹서버 꺼지는 거고, 컨트롤, 물결 다시 눌러서 이렇게 숨겨두세요. 그 다음에 우클릭 한 다음에, 뉴파일, 우클릭 한 다음에 뉴파일 하시고, 여기다가 index.php. 자, index.php 만드세요. 만들고, 여기다가, 자, 내가 집에서 이거를 복습해야겠다. 그러면은 요거를, 클릭하세요.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거를 복사하세요. 컨트롤 A, 컨트롤 C 그 다음에 얘는 컨트롤 W로 끄세요. 이걸로 끄지 말고 컨트롤 W로 됐어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A, 컨트롤 V 붙여놓고 저장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만든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. 아까 열었던 요거 있죠. 요거 요 창 저는 이렇게 양쪽에 놨어요. 그다음에 엔터를 F4키 누르면은 나와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, 17이라 써볼게요. 저장하고서 여기 들어가서 F4키 딱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. 네.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네. 이거 index.php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하세요. 꼭 컨트롤 S를 눌러야 돼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 컨트롤 눌러서 얘 클릭했으니 이제 어떤 창 떴잖아요. 그 브라우저 창 거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F4키 누르면 자 저는 네,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나눴고요. 이게 가운데 잡고 이거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.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.